자, 시청자분들 아시니까 지금 중대 발표를 하는데,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요? 8월 30일.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, 2주간 되겠습니다, 2주간. 2주 동안 매일 라면 세 봉지씩만 먹고, 15kg를 빼는 다이어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. 매일 방송을 아마 할 겁니다. 제가 원래 이틀에 한 번씩 격일로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매일 방송을 밤 11시에, 라면 세 봉지씩, 꼬박꼬박 제가 2주 동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, 운동을 특히 많이 할 거예요. 예를 들어, 달리기라든지 또는 웨이트 같은 거, 이런 거를, 계속해서 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. 스타트 체중 몇 시인가요? 체중계가 여기 있는데, 이따 재고,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14일 만에 15kg 가능할까요? 하루에 한두끼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먹고, 제가 또, 이게 지금, 라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 위주잖아요?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, 단백질이라든지 뭐, 비타민 같은 걸 따로, 개별적으로 식단을 짜가지고, 먹을 계획이 있습니다. 자, 무리하면 뭐 관절 나가신다는 우리 시청자분들, 우리 배퍼지님의 질문도 있으신데, 제가 달리기 많이 해봐서 아는데, 제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백두대간 대장경 같은 거 하시죠? 자, 나중에, 제가, 그리고, 만약에 이걸 실패를 하게 되면 제가 삭발을 한다고 제가 미션 저기 걸어놨거든요. 삭발을 한다고 제가 걸어놨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삭발을 한다고 제가 걸어놨었는데 근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제가 삭발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삭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머리가 엄청 시원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거 동기부여가 잘안될것 같아서 큰일이네. 삭발보다 더 심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성공하지 않습니까? 야 이거 실패해도 삭발만 하면 되니까 이거 뭐 동기부여가 되겠어? 뭐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 15kg 빼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어요. 제가 옛날에 살이 쪄갖고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게 아니고 재작년에 제가 체중이 70kg도 안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. 69kg인 상태에서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라면 10봉지 이상씩 먹으면 항상 체중이 74kg 정도 이상 나갔거든요. 거의 4kg에서 5kg 가까이 늘어나서는데 제가 그때도 격일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? 이틀에 한 번씩 격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중을 이틀 만에 원위치를 제가 시켜놓은 경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4kg, 5kg를 이틀 만에 빼본 경험이 있다니까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 몬비님께서 또 나이 들수록 점점 나빠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그건 맞는데 뭐 재작년이나 뭐 지금이나 뭐 똑같은 30대 후반인데 20대하고 지금 30대 후반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거든요. 재작년 37살 때 지금 39살이지 않습니까? 37살이고 39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나이대 면에 있어서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85kg 정도 되거든요. 지금 체중을 재봐야 아는데 체중을 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85kg 정도 되는데 85kg 정도에서 60kg대를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85. 지금 몇 나오면은 69kg까지 마이너스 70으로 그러니까 체중계 7이 안 보이게 6자만 보이게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고로 실패하면은 삭발 미션. 동안이신데 39살 난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자 라면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날 메뉴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게요. 만약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뭐뭐
땡땡 라면이 먹고 싶다, 삼양라면이 먹고 싶다, 또는 뭐 신라면이 먹고 싶다, 이걸 이야기를 해주시면, 그 다음날 제가 뭐, 세 봉지니까 간단하게. 자, 키는 176이 되겠습니다. 시계 키는. 자, 달리기를 꽤 많이 할 거예요.